벌써 6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옆에만 하지 마시고요. 앞뒤 좌우를 다 살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열심히 뛰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을 보니까요, 이런저런 걱정도 있겠지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조그만 어떤 예를 들자면은 슈퍼마켓에 가면은 시리얼을 사 먹게 되지 않습니까? 시리얼 종류가 엄청납니다. 네, 심지어는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갔는데 세트 메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못 먹기 때문에 항상 먹던 거 맨날. 네. 그만큼 굉장히 초이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걱정하는 게 많이 있죠. 매달에는 빌이 있습니다. 달말에, 그렇죠? 예, 직장에서 내 위치도 있고요. 지금 일이 바쁘냐 안 바쁘냐.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라이드가 얼마나 필요한가. 예, 또 집에 오면 빨래 하셔야죠. 청소하셔야죠. 장 보셔야죠. 또 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차 갖다 맡겨야 됩니다. 돈이 또 얼마가 되나, 또 그 고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그럼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온 가족이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어떻게 보면 삶은 이런 고민과 걱정들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죠. 네, 참고로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네. 아, 이렇게 웃음력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여자 나오시네요. 네.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두 사람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 문맥을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이 앞뒤 구절을 보니까 이 빌립보기의 여성들이죠. 이 두 분 아마도 여성 리더로 추측이 되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여인 가운데에 갈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좀 맡기겠다, 내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우리가 그 주 그리스도의 거룩한 멍에를 그 맨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 교회가 이 리더들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고 시험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있을까봐,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까봐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잘 보면은 바울은 걱정하는 것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이 갈등의 문제, 이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 설령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있으면서 당장 지금 잠깐 나갈 수 있는 기후 같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지금 빌립보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관계 마음, 그거 하기 쉽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푸는 거, 어떻게 인도하는 거, 다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화해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화해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는 4장에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지금 너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너는 거기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주님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챌린지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이 있죠. 갑자기 생긴 사고가 있습니다. 또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어떤 경제적인 고민들, 너무나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있고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고민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같이 여기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당장, right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누가 힘들어하면 그러거든요. 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 지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마치 지나가는 말로써 지금 당장 조금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right now, stop, 절대로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 지금 걱정하는 것을 다 멈추라고 마치 느낌표가 한 3개는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령하는 얘기로 지금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심. 네, 우리 근심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뜻으로 이 바울이 썼던 원문에 보니까요, 영어 미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Distracted, 방해받다. Divided attention, 네,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 Broken into pieces, 마치 조각조각 깨진 것처럼 지금 내 마음과 지금 내 어떤 몰두하는 것이 다 흩어져 있고 깨져 있다. 지금 바울은 근심을 그 헬라어 문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걱정은 무엇일까요? 그 근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것밖에 안 느껴지고요, 밥을 먹어도 그것밖에 안 느껴지고요, 잠을 잘 때도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방해받게 하는 것, 그것을 근심이라고 그는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간구가 아니라 오직, only,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감사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기도와 간구,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네. 이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려오는 것. 내가 안고 내가 끌어다니고 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려오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지금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끝은 이 원어로 보면은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프레스케니오죠. 네, 기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구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뢰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하냐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그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근심하는 것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기도와 간구임을 우리가 그 뜻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내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아, 또 이런 문제가 왔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문제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렇게 간구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도 마음에 계속해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덜 해서요? 노력을 안 해서요? 아닙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욕심. 내가 앞장서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다 해야 돼, 내가 틀을 다 짜놓고 내 계획 가운데 딱딱딱.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려는, 내가 앞장서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는 것. 이 문제는 단순히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앞서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연약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기도합니다. 30일 금식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네, 저희 조카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땡깡을 부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 큰아빠 나 이거 마음 없어, 나 이거 사줘. 아직 어리니까요.
마치 어쩌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주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내 마음을 다 그분께 맡기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근심과 고민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하려는 그 마음 내가 앞장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걱정과 근심하고 계시나요?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나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내가 주님을 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수영장에 뛰어든다는 것랑 비교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발목까지,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어깨까지, 또 어떤 분들은 전체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이 걱정과 고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발목까지밖에, 무릎까지밖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시죠? 외웠습니다. 필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지각,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 또한 내가 그냥 스스로 키운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배울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 뛰어넘는 그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일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아 맞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거 한 가지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을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예. 그럴 때 뭐라고요? 지금 당장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믿음과 그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에 아 나의 문제를 정말 의심 없이 맡길 수 있을 때 맞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뜻에 있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뭐죠? 걱정의 첫 번째 해결책,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않으라면요 바로 우리의 걱정을 남김없이 요만큼이 아니라 남김없이 다 내려놓을 때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 감기 걸리거나 제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 많이 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막 체하거나요. 예. 그럴 때 어머니가 불러주신 찬송가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양식, 그렇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인도하니 이렇게 우리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앞이 캄캄할 때에 기도하고 그 빛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내가 스스로 가려는 그런 욕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나를 애워쌉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눌려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걱정하게 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식보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절대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떤 고민과 그런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기면서 주도권을 다 주님께 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클리어하시죠? 의심 반, 믿음 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예 불신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구하고 기도할 때에 확신 가지고 해라,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의심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 그렇게 하면 아예 하지도 말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있으시죠?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 있으시죠?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요, 그냥이 아니라요, 아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나의 걱정과 근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은 그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은 순식간에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주 하나님 한 분, 걱정과 근심을 내려야 되는 분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뻐하라? 네,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기뻐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하시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기뻐해야 돼. 그냥 기뻐해야 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로봇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억하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그는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지 않지만 자유가 없고요. 지금 사역할 수도 없고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소식 듣고 그냥 편지만 보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쩌면 바울의 입장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가 없고 누군가 자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섣불리 잡혀댔다가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이 걱정과 그 분열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생각해 볼까요? 내 상황보다 내가 보기에 더 힘든 사람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냥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뻐하라 얘기 많이 해요. 또 기뻐하라 알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정말 내 기쁨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가 앞장서면은 걱정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거기 신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해결책으로, 주님의 시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변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6절 말씀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죠? 기도와 간구 말씀드렸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Thanksgiving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뭐냐? 유카리스티라 하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 거기에서 그 어원이 왔습니다. 자, 성찬식은 보통 어떤 분들은 뭐 무거운 시간이다, 절기 때마다 하는 시간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찬식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 우리 위에 찢기신 그 보혈의 구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돌보심, 함께하심, 그 아들을 주심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역사와 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심, 그것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모티브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마지못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다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것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세워볼 때에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권유한다, 우린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갈라지고 지금 어려운 분위기 있지만 이렇게 같은 연금에 있는 나도 기뻐하면 기뻐하니 여러분도 같이 우리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그냥 멀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기뻐하자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포인트죠. 걱정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걱정은 기뻐할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보이라고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냐? 세상의 이치는 걱정과 근심이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해결 안 되면 걱정하고 나중엔 법을 어기는 법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방법과 어떤 권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걱정 근심을 다 아시는 그 주님, 내가 그것들을 다 맡겨버릴 때 또한 그냥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 앞으로 내가 그 문제들이 해결받을 그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때에 바로 걱정과 근심이 전심으로 진실되게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이 변치 않고 더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 맡길 수 있다, 전적으로 내가 다 맡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때에 세상은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누가 볼 때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지금 걱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와 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요.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그분께 내드리라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심과 걱정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에 그 걱정과 근심들을 그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주 안에서의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남기지 말고요, 잡지 말고요, 챙주지 마시고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를 날 기뻐하십시오.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이요? 성공이요?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 한 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다, 그 무화과 나뭇잎과 외양간 송아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시간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가운데 내가 하려는 마음들, 내가 뭔가 지구를 쓰는 그 마음들을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걱정과 근심들, 고민들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는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계획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그냥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어떠한 때든지 그렇게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이 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